이렇게 접시가 커? 저희 집은 이게 특대입니다. 아 진짜요? 너무 무리했는데. 양이 어마어마하지? 대구 볼살에 이게 되게 맛있잖아. 가자미. 기호에 따라 생선 종류를 바꿔주기도 한다니 참고해. 진짜 많다. 전 아직까지 생선구이 생각이 안 나요. 아 이거 너무 너무 젓다. 많이 먹었어요? 네.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. 쳐다 잘 바르지? 아버님 밀어 오시겠는데? 뭐 부족하세요? 뭐 한 마리 더 드릴까요? 어머니? 안 드신 걸로 한 마리. 여러 가지 생선을 먹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와 양 양 너무 많은데? 이건 절대 내 얼굴이 작은 게 아니야. 가자미가 엄청 커. 아~ 와~ 잘하네요, 잘하네요. 맞아, 저기서 딱 젓가락으로 한번 밥을 조금 감싸서 쌈처럼 먹어야지. 와~ 사람들은 먹는 게 비슷할까요? 아니, 간이 잘 돼 있어서 이거만 먹어도 돼요. 굳이 뭐 간장 안 찍어 먹어도 될 거야. 이게 대구볼. 와, 살이 엄청 많다, 근데, 진짜. 대구볼을 생선구이를 해서 대구볼집은 먹어봤을 때 구이를 안 먹어봤나? 이건 되게 쫄깃쫄깃하다. 삼겹살 씹는 그런 식감인데? 볼집으로 먹었을 때도 워낙 탱글탱글하고 씹는 게 쫄깃쫄깃해서 구이로 먹을 때도 그 식감은 그대로 있는데? 일반적으로 생선구이를 프라이팬에 굽는 게 아니니까 살짝 기름 있는 상태에서 조금 약간 튀기는 스타일로 구워가지고 겉에가 좀 더 바삭바삭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약간 고등어 같은 맛 날 것 같은데. 고등어. 열기? 아유 다르죠. 왠지 느낌이 좋아. 맛있을 것 같은데? 고등어 같아요? 아니잖아. 부드럽죠. 비싼 생선인데. 고등어 맛은 또 아니네. 가장 쫄깃한 거는 이거 대구볼이고 그 다음에 가자미가 조금 더 살이 좀 탱탱한 것 같고 서대는 좀 살이 많이 느껴진다. 절차 한번 또 달라야 저렇게 한 자리에 다 먹어볼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와 아 잘 먹는다. 돼지도 맛도 두꺼운데? 생선구이 한 달 안 먹겠다.